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스마트 주식 해결사 이데일리 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은별 씨 안녕하세요. 팀장님, 요즘 우리 시장을 보면은요, 좀 차가움과 뜨거움이 공존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말은 뭔가 이제 호재와 악재가 같이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도 있는 반면에 또 실적 시즌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시청자분들께서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시장도 그렇다 보니까 종목별 장세로 좀 움직임이 이어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악재가 있으면 시청자님들은 불안감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거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다음 주는 이제 호재와 악재가 더 팽팽하게 맞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도 엄청나게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니까 이런 변동성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 때문에 내 종목에 대해서 뭔가 불안하고 두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많이 상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장의 방향성 탐색에 여념이 없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갈팡질팡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길라잡이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내 종목 수익으로 가는 길 오늘도 빠르게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문자, 유튜브 상담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91번인데요. 전화 상담 접수해 주시면요. 팀장님과 함께 질문 주고받으면서 자세한 상담 가능하고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까지 넉넉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조금 빠르게 상담 받고 싶다, 상담이 너무너무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나 유튜브 상담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상담은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이고요. 유튜브는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와 유튜브 상담 같은 경우에는 햄버거 세트, 커피 쿠폰을 저희가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내 상담 좀 채택된 거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셨으면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까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문자와 유튜브는 스피드 상담으로 진행이 되고요. 문자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더욱더 높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급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런데 이렇게 상담만 하는 게 끝인가요? 그렇지 않죠. 네, 네. 상담이 이제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또 공부하셔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가 교육 영상, 8강짜리 영상도 확확 싸드리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로 공부하고 싶어요. 교육 영상 원해요. 이렇게 공부에 대한 간절함을 표현해 주시는 분 3분. 네, 3분을 방송 끝나고 추첨해서 교육 영상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 공부하시고 수익 보시면 좋겠고요. 방송 이후에 또 저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또 방법이 있어요. 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링크 받고 링크 누르시면 저와 장중에 함께할 수 있는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 많은 교육자료, 시황 내용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교육 영상 그리고 제 이름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종목 상담 일일구 알차게 보내는 방법부터 장중에 팀장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까지 저희가 설명을 도와드렸는데요. 본격적으로 그럼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일일구 출발!
네, 최근에 시장을 보면 그렇게 뚜렷한 흐름은 아니에요. 하지만 시장이 무너지지는 않고 그래도 좀 버텨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기저에는 미증시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증시가 이번 주에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시장이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간밤에 발표됐던 고용지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기가 꾸준히 회복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계속해서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됐던 게 뭐죠? 네, 국채금리 급등입니다. 네, 10년물 국채금리가 안정이 일단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감을 좀 지우면서 시장의 상승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네, 미증시도 상승을 이어가고 국내 증시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 강도는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 시장의 변동성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요. 지금 주식을 너무 풀베팅해서 가져가시는 분들은 현금 비중도 조금씩 확보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쨌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코스닥 시장을 보면 전고점 저항 구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고점을 돌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주에 안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적인 분석에서 중요한 건 돌파뿐만 아니라 돌파 이후에 안착되는지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돌파하고 바로 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일단 돌파는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돌파된 고가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상승 랠리가 조금 더 이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가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간단하죠. 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일단 올랐기 때문인데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네, 제약바이오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변이 바이러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들이 상승을 주도했고 그런 부분들이 지수의 상승으로도 연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도 변이 바이러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코스닥 지수의 지수 상승을 좀 제한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제약바이오주가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는지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국내 기업은 2분기 어닝 시즌 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나오겠죠. 전망치는 어떻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 11조 원 이상까지도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좋은 전망치를 일단 만족을 시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부진했었던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트리클다운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네, 윗물이 내려서 아랫물을 고인다 해서 IT 장비주, 그다음에 부품주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이런 시스템, 비시스템 관련된 종목군들, 비메모리 그리고 메모리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다음 주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결과 발표에 좀 주목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시황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오늘은 섹터를 한번 봐야 되는데 건설주가 좀 강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건설주를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주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각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올해 하반기부터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수도권에 지금 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주택을 공급해서 집값을 잡겠다라는 기조고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내년 대선의 화두도 결국은 집값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공급 확대 정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중대형 건설주들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주 중에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건설 한번 볼게요. 오늘 3.8% 상승을 했고요. 추세를 보면 진짜 안정적입니다. 3월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 한 번도 안 깨고 오늘 고점을 경신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내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주 비중이 일반적으로는 높아요.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 코로나19 백신이 처방되면서 해외 수주가 개선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유가가 상승하는 것도 해외 수주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되고 있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부담은 있습니다만 추세상으로는 우상향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추가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봅니다. 한 6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잡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신세계 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세계 건설 오늘 5% 상승인데 이슈가 하나 있었죠. 3,300억 규모 오피스텔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네, 적은 규모는 아니죠. 그래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됐고요.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어요. 이평선이 모두 다 밀집되는 위치였죠. 보시면 고가가 낮아지고 저가가 높아지는 수렴형입니다. 수렴형 패턴이 나왔다가 상방 쪽으로 발산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응축된 힘이 상방으로 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호재까지 나왔으니까 상방으로 튀는 흐름이 나왔고요. 5만 4천 원 정도까지는 네, 상승폭을 좀 열어두고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세계 건설도 오늘 호재가 나와서 올랐고 다음 주에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건설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일단 다음 주까지는 좀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관심주 리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라온시큐어 5월 28일 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보안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4차 산업은 연결이다. 연결의 보안은 필수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보안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말씀드렸고요. 라온시큐어 같은 경우 생체 인증, 네, 보안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나왔었던 이슈가 그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좀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들 나타났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5월 달 말이었으니까 일단 시세는 한번 났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엔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이전 저점이 이탈됐죠. 이 경우에는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한 5천 원 정도까지는 조정이 기술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5천 원에서 재반등을 시도할 때는 재매수가 가능하지만 현재 위치에서는 일단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하고 5천 원 부근에서 재반등을 시도할 때는 재공략 가능하다. 네, 이렇게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상담 119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간 이후에도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네, 입장을 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장 받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시황이라든지 교육 관련된 여러 내용들 풍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상담 좀 시작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도 유튜브와 문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인사부터 나누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사해주신 분은 제시카 별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셨어요. 네, 제시카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로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슬투님, 네, 해피스마일 은별님, 그리고 팀장님 인사해주셨고요. 이민환님, 그리고 히야짱 느낌표님 오셨고요. 어서오세요. 급행님, 네, 수익행 급행열차를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상담 올려주셨고요. 청우성님인가요? 네, 바로 못 읽겠네요. 네, 이주영님 어서 오시고요. 참 아름답고님, 점희 김님, 공부하는 주린님 좋습니다. 요즘에 주린이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공부하실 분들 교육영상 샵 3772로 많이 신청해 주세요. 공부하실 분들 교육영상 신청해 주시면 방송 말미에 세 분 뽑아서 교육영상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자로 온 내용도 네, 간단히 보면요. 제 이름 보내주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지능기업, 벽산, 뭐 건설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증권주들도 좀 보내주셨고요. 8667님, 오, 오똑해요. 또 물렸어요. 현명한 대책은 진리를 배우는 팀장님 USB 주세요. 네. 교육영상 신청하신 거죠? 네. 교육영상 받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로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종목은 전화, 문자로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도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자부터 한번 보고 네,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문자로 들어온 상담 내용 두 종목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8271님. 기다리고 기다려서 산 SK이노베이션이네요. 비중 30%. 제발 상담 부탁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상담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SK이노베이션 이번에 이슈가 있었어요. 그죠? 배터리 관련해서 아무래도 기업을 뭐 나눈다, 분사한다 이런 이슈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한번 밀렸었던 구간인데 오늘이 중요했어요. 근데 오늘 다행스럽게 어때요? 다행스럽게 밀리지는 않고 버텨주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이게 물적 분할을 한다고 해서 기업 가
가치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배터리에 대한 민감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은 정유주고 또 화학주이기도 한데 지금은 2차전지 관련주로 완전히 분류가 돼 있으니까 아이고 핵심 산업을 떠내냐 이런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의구심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는데 기업의 본질 가치가 바뀌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올해부터 3년 정도는 최소한 전기차 시장의 고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또 그 중심에 있는 기업이 삼성 SDI, 뭐 LG화학, SK이노베이션 대표적인 대형주들인데 요즘에 삼성 SDI 보면 흐름이 괜찮죠? 네, 이번 주에도 우상향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SK이노베이션이 가격 조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월 달부터 갭상승도 나왔고 고가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한번 쉬어가는 움직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네, 매도하지 마시고 보유하시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등을 시도할 거라고 봅니다. 매수가가 28만 5천 원이셨는데 제가 목표가 30만 원까지 일단 잡아드릴게요. 궁극적으로는 더 갈 거라고 봅니다만 강력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까지 회복을 노리시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은 요 보시면은 그 이슈가 나왔던 장대은봉의 거래량이 많이 실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회복하려면 이 거래량 이상 정도가 터져줘야 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빠른 회복보다는 약 1개월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에서 점진적인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 위치에서는 보유하시고요. 30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폭이라도 수익권에서 나오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너무 염려 마시고 홀딩하시는 의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차주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보유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271님께는 햄버거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햄버거 세트 당첨됐어요. 이렇게 확인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그럼 한 달 내로 햄버거 세트 교환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자 한번 받아볼게요. 9424님. 증권주 매수하셨네요. 키움증권 매수가 14만 9천 원, 15% 고점에서 매수한 것 같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에서 네,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15만 원대니까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고요. 저는 증권주는 사실 그렇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을 거예요. 하지만 하반기 약간 부담스러워요. 왜? 국내 증권사들은 어쨌든 브로커리지 수익이 나와야 돼요. 브로커리지 수익은 수수료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매수하고 매도할 때 나오는 수수료. 그러니까 예전보다 증권사들이 이 수수료 수익 의존도를 많이 줄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의존도가 높아요. 특히 키움증권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증권사이기 때문에 수수료 수익 의존도가 높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개인 투자자 비중이 어때요? 굉장히 높았죠. 거래도 많아졌죠. 주가도 올랐고. 그러면 수수료는 당연히 늘어났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 호전을 이끌었는데 하반기에 최소한 상반기만큼 주가가 받쳐주거나 거래량이 받쳐줘야 주가가 유지는 될 거예요. 하지만 하반기에는 고가 부담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까 현재 위치에서는 조금 지루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면 추세적으로도 일단 고점을 찍고 우하향이에요. 그래서 전저점을 이탈하지는 않았지만 연속 4거래를 밀리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한 13만 원까지만 목표가는 제시해드릴게요. 다음 주에 기술적 반등은 나올 거라고 보는데 고점을 치고 가기보다는 기술적 반등 이후에 재조정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13만 원 이상부터는 비중을 줄이시거나 매도를 하셔서 증권주 말고 다른 쪽으로 이따가 제가 전략대 설명드릴 테니까요. 다른 쪽으로 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키움증권 보유하셨던 9424님께는 제가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네, 커피 교환권 당첨됐어요. 확인 문자 한번 보내주시면 한 달 내로 제가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샵 3772로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목 상담 이렇게 문자 상담부터 드렸습니다. 문자와 전화, 유튜브 모두 다 이제 열려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많이 보내주세요. 샵 3772는 문자 상담이고요. 전화 주실 분은 023772-0291번입니다. 전화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로 남겨주시고요. 유튜브에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유튜브 모든 상담 창구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명쾌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 상담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는지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매수하셨어요? 포스코 ICT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8,095원에 네. 비중은 한 20% 돼요. 아, 수익 중이시네요? 예, 수익은 조금 되는데 네. 저기 전문가들이랑 또 저기 증권사에서 네. 목표가가 10,000원이라고 해서 네네.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10,000원 될 때까지. 근데 아, 그렇게 네. 기다려도 되나요? 일단 보유 의견은 드리는데 저는 목표가는 거기까지는 안 드릴 거예요. 네, 목표가는 네?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게요. 예? 목표가는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네. 포스코 ICT는 이제 포스코 그룹의 IT 엔지니어링 업체인데요.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네, 스마트 팩토리는 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지능형 예. 공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 공장에 이제 작업자가 투입이 돼서 작업자가 명령을 내리면 예. 그 명령대로만 돌아가는 예. 게 일반 공장이었는데 최근에는 어떤 식이냐면요. 생산을 하면서 스스로 어떻게 하면 생산을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불량률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판단해서 적용시키고 학습하는 공장이에요. 그게 바로 지능형 공장, 영어로는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이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 팩토리 부분의 기술력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요. 이 포스코 그룹의 공장에서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점차적으로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포스코 그룹의 의존도가 높았는데 다음에는 이제 다른 기업, 뭐 국내 기업이 됐든 해외 기업이 됐든 수주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 중에 대장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21일평선을 안 깼기 때문에 보유인데 제가 목표가는 8,900원까지만 잡았습니다. 예. 8,900원이요? 예. 네, 그래서 그 가격대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고 이 종목이 저점부터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9월 달에서도 4,500원부터 예. 두 배 가까이 올라왔단 말이죠. 예. 언제든지 예. 쉬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올라왔어요. 그리고 현재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적당히 챙겨가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중요해요.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예. 8,900원까지 설정을 해드리고 익절가는 8,200원인데 네, 웬만하면은 이제 수익권에서 매도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만 원까지 기다리시기에는 예. 좀 막연할 수 있고요. 8,900원에서 예. 차익 실현하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예. 네. 예. 네, 그래서 예. 네, 그렇게 예. 대응해 감사합니다.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상담드렸으니까 네, 또 선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선물은 은별 씨께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은별 씨. 네, 이번에는 K예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너무너무 반갑고요. 우리 시청자님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제가 돌림판 돌릴 텐데 시청자님의 수익 가드를 기원하면서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볼게요. 예. 네. 시청자님 수익 대박나세요.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대박 수익과 함께 푸짐한 선물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양념치킨 세 조각이 당첨되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시청자님. 예, 저희가 감사합니다. 문자로 감사합니다.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저희 뭐 다양한 궁금한 거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또 궁금증들 풀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저희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유튜브 상담을 통해서 궁금증 등을 또 해소해 드릴 예정인데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 023772-0291번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받고 나면요. 제가 돌림판 돌려 선물까지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선물도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문자 상담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고요. 유튜브는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궁금하신 점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현진 팀장님과 상담을 진행하고 나면요. 당첨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햄버거 세트 그리고 커피 쿠폰을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담도 받으시고요. 선물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정말 요즘에 대응하기 힘든 장이 이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공부에 대한 열망이 정말 정말 크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드립니다. 오현진 팀장님의 비법이 담겨있는 동영상 강의 세 분을 추첨해서 드릴 예정인데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동영상 강의가 필요한 이유, 공부가 필요한 이유를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 분들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저희 종목 상담 119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1부는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팀장님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궁금하신 종목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명쾌하게 또 상담을 드릴게요. 또 이 시간이 짧고 또 장중에 시황을 함께하고 싶으신 분도 분명히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샵 3772로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하실 수 있고요. 최근에 주린이 분들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꼭 공부하셔야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교육 영상 8강짜리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로 네, 교육 영상 많이 신청해 주시면 방송 말미에 세 분 추첨해서 교육 영상 제가 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자 상담과 전화도 받아봤으니까 또 잊지 말고 진행해야 될 유튜브 상담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주린님, 네, 아까 제가 체크했었던 분이네요. 종목명 모비릭스 2만 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50% 많이 사셨네요. 기업 전망과 중기 보유 타당한지 알고 싶어요. 자, 일단은 전형적인 패턴이죠. 신규로 런칭한 종목 매물 소화 끝내고 바닥권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현재 위치에서는 밀리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 관련된 종목인데 이 게임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코로나19에 따른 수혜주를 많이 받았죠. 밖에 안 나가니까 게임 많이 하고 그리고 여름방학, 그죠? 여름방학도 게임주에는 일단 호재 요인이고 최근에 펄어비스가 중국에서 판호를 발급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막혔던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릴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백신 처방 이후에 이제 게임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최근에 게임주들을 보시면 그게 많이 올라간 게임주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백신 처방 이슈가 있다고 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뭐 이제 수혜가 끝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점에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메타버스 테마와도 게임주는 언제든 엮일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지금은 보유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만 원 후반대에서 2만 원 초반대 안 깰 것 같아요. 네, 강력한 지지가 형성되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현재는 보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만 잘 잡아드리면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목표가는 2만 3천 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저항대 구간까지 1차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2만 3천 원을 만약에 강하게 돌파하면 2만 6천 원까지도 열려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는 시장 상황 감안해서 2만 3천 원 말씀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시고요. 50%는 비중이 조금 많기는 해요. 네, 다음부터는 한 종목당 한 30% 내외 정도로 조절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부하는 주린님께는 네, 햄버거 세트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햄버거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샵 3772로 햄버거 세트 당첨됐어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한 달 내로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당첨 문자 꼭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튜브 상담 볼게요. 박금환님, 카카오 게임즈를 매수를 하셨네요. 네, 매수가는 76,200원, 5% 상장 때부터 지금까지 참았다. 계속 참아도 될까요? 그래서 이게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거의 뭐 상한가 급등까지 나와서 수익이 크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수가가 정말 높습니다. 76,200원. 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 10번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드릴게요. 신규 상장 종목을 급등할 때 따라가는 전략은 절대 안 됩니다. 그 전략으로 수익을 볼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공모에 참여해서 급등할 때는 매도를 해야지 상장하고 급등하는 종목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반드시 있어요. 그때 따라가는 전략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규 상장주를 하시려면 차라리 공모에 참여를 하세요. 공모에 참여할 게 아니면 3개월, 6개월 조정 받은 다음에 사야지 상장하고 급등할 때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단타에 능숙하신 분들이 아니시라면 반드시 물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다리신 만큼 다행히 올라왔습니다. 네, 현재 위치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릴게요. 카카오 게임즈 이번에 올라온 이유는 오딘이라는 게임입니다. 오딘 바랄라 라이징이라는 게임인데 엄청난 격변을 일으켰어요. 사전 예약 400만 명 돌파했고요. 지금 구글 플레이에서 그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리니지 M, 엔소프트 게임이죠. 런칭하고 한 번도 안 깨졌어요. 이번에 깨졌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리니지 게임이 지금 2위, 3위 이렇게 밀려났거든요.
네, 오딘이 1위로 올라왔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리니지의 매출이 밀렸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슈거든요. 게임업계 내에서는. 그만큼 카카오게임즈는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가격 부담은 있어요. 하지만 일단 장대 양봉에서 윗꼬리가 많이 달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오딘에 대한 매출 기대감은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목표가는 7만 7천 원까지 일단 드리겠는데요. 아까 매수가가 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아까 매수가가 7만 6,200원. 아, 수익까지 보시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손익분기점에서 나와주세요. 5%니까 다행히 비중은 크지 않으신데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위치긴 하니까요. 손해 안 보는 선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손해 안 보는 선까지 반등 노려서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는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3772로 당첨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한 달 내로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카카오게임즈 매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두 분 상담 받아봤고요. 이제 전화 받아볼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는지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거 매수하셨을까요? 저는요, 신세계 INC. 네. 매수가 19만 9천 원, 네. 비중 10%입니다. 매수가 19만 9천 원이시죠? 네.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네. 아, 약간 고점에서 사셨어요. 그러게요. 단타로 보셨죠? 네. 근데 매수하고 이제 밀려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네. 한 2, 3개월 정도 두고 보려고요. 아, 그 어떤 부분 때문에 매수하셨죠? 제가 개인적으로 또 신세계를 좋아하고요. 아, 네네. 네, 회장님도 좋아하고. 아, 네네. 신세계 네. 뭐 백화점 자주 가시나요? 좀 코로나 저기 끝났고요. 네. 마스크 벗고 여행지 네. 다녀보고 싶어서 쇼핑도 하고 싶고.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네. 제가 일단은 지금 그 화제되는 모멘텀이랑 이제 관련된 내용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요. 네. 신세계 그룹의 IT 서비스 업체입니다. IT 서비스 네, 네, 업체라는 것은 이제 기업의 뭐 전산 처리를 뭐 지원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네. 시스템을 뭐 도입하거나 이런 네. IT 망을 구축하고 관리해주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네. 클라우드라든지 뭐 AI,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산업들도 다 신세계 INC가 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성장주다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종목이 신세계 INC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 자체는 네. 네, 좋은 기업이고요. 근데 요즘에 신세계 가장 큰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네, 알아요. 네, 이베이 코리아 인수죠. 네. 네. 네, 그래서 인수가가 뭐 비싸다 이런 논란들이 있기는 했지만 저는 결국은 인수했다는 시너지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오픈마켓 시장 자체가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규모의 경제, 일단 덩치가 큰 게 최고입니다. 네, 지금 SSG.com과 이베이 코리아의 뭐 옥션, 뭐 G마켓 이런 업체들이 합쳐졌을 때는 네이버에 이어서 2위 사업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 확대에 대한 기대감, 쿠팡을 넘어서죠.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보고요.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신세계 INC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다가 빠졌는데 제가 볼 때도 이제 통합 효과에 대한 수혜를 신세계 INC가 입을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가가 바로 무너지기보다는 재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 거라고 보니까 현재 위치에서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일단 보유해 주시는 의견이고요. 가격 전략은 차트 보겠습니다. 조정 이후에 급등이 나왔죠. 네, 이베이 관련된 이슈가 수급 유입을 불러왔고 최근에 눌림이 나왔는데 지금 중요한 60일 이평선은 지지하고 있는 가격이어서 저는 다음 주에 반등 시도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목표가는 22만 원까지 잡았습니다. 아, 네. 네, 22만 원은 일단 전고점이기 때문에 한 번은 끊어가야 될 위치예요. 아, 네. 네, 그래서 22만 원 목표가 손절가는 제가 18만 원을 잡아드렸는데 웬만해서는 네. 제가 차익 실현할 거라고 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셨다가 가격만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22만 원까지.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신세계 INC 좋은 종목이니까 수익 내서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상담 되셨으니까 선물 가져가셔야겠죠? 네, 선물은 은별 씨께 부탁드려볼게요.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상담은 마음에 드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네, 예.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두세 달 정도 좀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와, 그래도 차익 실현 가능하다고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으니까 수익 실현 하실 일만 남으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너무 좋네요. 우리 네. 청자님께서 이제 고민도 좀 말끔히 해소가 되셨고, 오늘 저녁부터 주말까지 좀 푹 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제가 우리 청년님께 기쁨을 더 드리기 위해서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릴 텐데요. 우리 청년님, 이 기분 좋은 감정을 돌림판 돌리는 기운으로 저에게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시청자님께서 너무 좋다! 네 글자 외쳐주시면 제가 뭐 돌림판 돌려볼게요. 아싸, 너무 좋다! 아싸, 너무 좋다! 정말 좋으신가 봅니다. 과연 선물은 어떤 게 나올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우리 시청자님께서 기분 좋으실 만한 전문가의 유료 상품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와우, 너무 좋아요, 선생님. 네, 다행입니다. 우리 청년님, 지금 기분 너무너무 좋으시죠? 이 기분 그대로 연말까지 수익 많이 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전화로 연락드릴 텐데 2주 정도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행복하시고요. 네, 이렇게 청년님과 함께 1대1 맞춤형 전략을 짜가는 시간 종목상담 119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상담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올려주시면요. 잠시 후에 팀장님께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문자와 유튜브 상담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햄버거 쿠폰 그리고 커피 쿠폰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당첨되셨으면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꼭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119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현진 팀장님의 동영상 강의도 놓칠 수가 없겠죠.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오현진 팀장님의 성함 세 글자와 함께 강의가 필요한 이유 지금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팀장님과 함께 스피드 상담 이어가 볼게요.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이번에는 문자 상담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951님, 3강 M&T 21,904원. 네, 분할 매수하신 것 같아요. 비중 20%, 손절 시기를 놓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손실폭이 적지는 않으시네요. 현재 위치에서 대응이 중요하실 것 같은데, 자, 제가 여기서 또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점에서 매수하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달리는 말이 언제까지 달릴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릴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고점에서 종목을 따라가는 매매를 하실 때는 손절가를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5%가 됐든 7%가 됐든 20일 이평선이 됐든 5일 이평선이 됐든 아니면 뭐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음봉이 나올 때 매도하겠다라는 것이 됐든 자신의 매도 원칙을 세우고 고점에서 매매하실 때는 그 부분을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손절할 자신이 없으시면 바닥에 있는 종목 사세요. 네, 고점 종목은 물리면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3강 M&T 같은 경우에도 좀 높은 위치에 사셔서 손절을 못하신 케이스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하시기에는 네, 늦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반등을 기다려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목표가를 일단 2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아쉬운 가격이기는 한데요. 현재 위치에서 매수가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갈지 못 갈지도 모르겠어요. 삼강 M&T는 이제 이슈가 좋고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그 부분이 시장에 다 반영이 됐고요. 고점 부근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도 완연합니다. 그래서 아직 하락 추세가 안 끝났어요. 오늘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다행스럽기는 한데 다음 주부터 반등이 나와도 완만한 반등이지 빠른 반등일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2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일단 정리를 해주시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고점 종목 매수를 하실 때는 반드시, 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손절가 잡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6951님께는 제가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네, 당첨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한 달 내로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샵 3772로 네, 당첨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2444님, 대한해운 매수하셨고요. 매수가 3,400원. 30%네요. 23강이 열강 중요. 네, 제 교육 영상 보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교육 영상 만들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해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있죠.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종, 조선주, 건설주, 해운주, 철강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운 같은 경우에는 결국 물동량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지금 보시면 수출 지표 좋죠. 수출이 잘 된다는 건 뭐예요? 해운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요즘에 보시면 발틱 운임지수라든지 지수들이 나쁘지는 않죠. 그래서 해운주, 조선주 모두 다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문제는 이 부분을 시장이 거의 다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한해운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호재는 좋지만 5월 달부터 시작해서 고점을 못 치고 가요. 그렇다고 물론 밀리지도 않아요. 저는 이런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좁은 박스권에 갇힌 모습. 왜냐? 호재는 있는데 호재가 현재 주가에는 반영이 됐다. 그렇다고 밀리지도 않을 것이다. 왜? 실적 기대감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박스권 내에서의 등락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박스권 거의 상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매도 의견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일단 매도를 하시고 종목을 좀 교체하셔서 진입하시면 좋지 않을까. 대한해운이 나쁘거나 해운주가 나쁘다. 네, 이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위치에서는 좁은 박스권을 딱 돌파해내기가 쉽진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저점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많거든요. 일단은 매도를 하고 교체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이분께는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3772로 당첨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커피 교환권 한 달 내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후에 또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들, 제 시황을 들을 수 있는 방법들 있는데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래서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지금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시황이라든지 교육 관련된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3772로 교육 영상도 많이 신청해 주세요. 교육 영상 8강짜리 풍부하게 공부하실 수 있는 영상으로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로 교육 영상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유튜브와 문자, 전화 상담까지 상당히 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또 다음 주에 대한 전략 설정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 주 전략 알차게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까지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일단 지수가 올라가지만 이제 올라가는 섹터나 종목은 약간 제한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종목이라든지 섹터 선별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도 제가 IT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IT주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관심주도 IT주에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상승폭이 크지 않았고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인 코리아 서킷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업체는 PCB, 인쇄회로 기판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인쇄회로 기판은 전자기기에 사실 다 들어가 있죠. 초록색 판에 납땜이 돼 있어서 이렇게 얼기설기 뭔가 미로처럼 돼 있는 그게 바로 인쇄회로 기판입니다. 모든 IT 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요. 지금 반도체 업황이 좋고 가전기기들이 잘 팔리고 있죠. 그래서 PCB에 대한 매출도 늘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실제로 실적 컨센서스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CB 업체들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오히려 올라갔었던 주가의 상승분을 많이 토해낸 상황입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가격 매력이 발생했다라고 보고요.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그리고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죠. SSD 향 부품 공급이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컴퓨터 HDD 쓰시는 분 거의 없죠. 네, SSD가 훨씬 더 빠르고 가격은 물론 비싸지만요. 그 빠른 값을 하죠. 네,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또 증가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바로 이 코리아 서킷 같은 IT 부품주 PCB 업체다라고 판단을 하니까요. 네, 이 부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면 고점 부근에서 조정이 일단 한 차례, 두 차례 정도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재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죠. 1차적인 반등 4월 달에 나왔는데 돌파 못하고 밀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인데 지금 이평선을 한번 보시면 모든 이평선 위에 딱 주가가 위치해 있어요. 5일, 20일, 그리고 200일선까지 위에 돌려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물 소화가 거의 다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일단 거래량이 많은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만 주 이내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바로 빨리빨리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좀 편안하게 시간을 두고 보실 수 있는 분들이 공략하시기에는 적당한 종목이니까요. 네, 그 부분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매수가는 13,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네, 15,000원 측정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2,700원으로 여유 있게 설정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코리아 서킷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전략 관련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저만 말씀드린 거 아닌데요. 섹터별 순환매 장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섹터, 업종, 종목 선별이 필수다라고 보는데 그중에서 일단 봐야 될 것은 IT주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업체, 그다음에 비메모리 업체, 반도체 업체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비메모리 업체에 대한 관심이 적어요. 그래서 쉬시는 날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뭐 있나 한번 찾아주시고 그 종목들 중에서 이제 차트가 이쁘거나 바닥권에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증권사에서 많이 커버하는 종목들이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섹터가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섹터 공부를 게을리하시면 수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이 최근에 핫한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보시고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부품주 중에서 기회를 찾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약바이오주인데 이제 보시면 제약바이오주의 수익률 격차가 엄청 커졌어요. 어떻게 커졌죠? 변이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은 급등을 해버렸고 그렇지 않은 제약바이오주들은 아직도 바닥에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코로나와 관련 없는 제약바이오주들이 바닥권에서 3에서 5% 정도는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땐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급등했던 제약바이오주를 따라가지는 마시고요. 올라가지 않은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바닥에서 고개 드는 종목들. 뭐 예를 들면 뭐 녹십자, 한미약품, 뭐 이런 대형 제약사들이 최근에 바닥을 찍고 완만하게 고개를 들고 있으니까요. 낙폭과대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파이프라인이 풍부하거나 실적 가시성이 있거나 신약 모멘텀이 있거나 이런 종목군들 찾아보시면 다음 주에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전략으로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종목과 전략까지 모두 다 정리를 해봤고요. 이 방송이 끝나는 게 아쉽다, 또 저를 장중에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문자 받으시고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교육 관련된, 시험 관련된, 종목 관련된 정보들 매일매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공부하실 분들, 수익 내실 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마무리는 은별 씨께 부탁드려야겠죠.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들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한 종목상담 119 알차고 유익한 시간 보내셨을까요? 한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서 아쉬우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 저희 잠시 후에 2부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2부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오현진 팀장님의 동영상 강의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결과를 발표해 볼 텐데요. 과연 오늘의 당첨자들은 어느 분이 되셨을까요?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도 세 분께서 당첨이 되셨고요. 네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열심히 공부해서 하반기 수익 많이 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종목상담 119 이렇게 1부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10분 뒤에 2부가 시작될 예정이니까요. 10분만 쉬시고 2부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종목상담 119 오늘도 알차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 쉬신 다음에 잠시 후에 만나길 바랄게요.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여러분들.